지금부터 동국대학교 APP 22기 신입생 환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수 입장! 볼링회기, 산업회기 순서로 입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은혜식 총동부대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동영 주임 교수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규수 명예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경삼 고문님, 이윤희 수석부회장님, 손기수 수석부회장님, 윤창열 수석부회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총동문회 각 동아리 회장님들께서 입장하셨습니다. 22기 입장! 입장은 가나다 순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강연희 대표님, 박지하 대표님, 권세아 대표님, 김천수 대표님, 김용범 대표님, 김정혜 대표님, 김정남 대표님, 박성아 대표님, 박민 대표님, 박정희 대표님, 박지호 대표님, 오영수 대표님, 우성희 대표님, 유진수 대표님, 이경준 대표님, 이정종 대표님, 이수경 대표님, 준비해주신 직전 기수이시죠. 21기 원님들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21기 입장! 네, 오늘 21기 출석자들에게 가슴에 손가락과 또 배팅을 바라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스피에서 달아주세요. 코스타지하고 학교도 지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특급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엘리트집단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김대식 총동문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총동문회 명예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이경삼 총동문회 고모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호 총동문회 고모님 함께하셨습니다. 남궁영 주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회장 손교수입니다.
부부대학교 APP 총동문회 영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APP 총동문회는 지난 2009년 3월 3일 1기 34명으로 처음 입학식으로 출범하여 22기에 이르기까지 826명으로 구성되어 안녕하십니까. 총동문회장 김대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2기 신입생 환영에 참석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기 여러분들께서도 APP 아름다운 문화를 잘 계승해서 APP다운 전통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후배들 간의 아름다운 교류를 통해 APP 새로운 문화를 이어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가능합니다. 좋은 자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직전회장을 역임하신 박규성 명예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22기 여러분들의 입학식에 이어 오늘 환영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22기 홍석원 회장님을 비롯한 22기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국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에 우리 동국대 APP의 가족이 되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인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PP와 인연이 평생을 함께하는 끈끈한 인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2기 여러분들을 위한 날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또 다른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준비해 주신 21기 홍석원 회장님의 환영사를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21기 홍석원 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21기 회장 홍석원입니다. 22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배식 회장님과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21기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좋은 축으로 남은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의 말씀을 이것으로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을 모두 들어보았고요. 이번에 입학한 저희 22기 대표님을 모시고 교육 기간 동안에 어떤 각오로 어떻게 임할지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기를 대표해서 이명종 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입학한 22기 이명종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서울대학 환영회를 베풀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13기 최원영 회장님 권유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환영회를 하면서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2기 올해에도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전통을 잘 계승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대표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APP 동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들 간의 존중과 배려심으로 아름다운 21기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22기 올해는 선배님들 보장을 조직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모쪼록 오늘 성대로 환영회를 준비해 주신 21기 홍석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21기 선배님들은 물론 모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2기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 환호성과 함께 아주아주 큰 박수 한번 다시 해드립니다. 남궁용 김민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2기 여러분,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요, When the States Go Marching하고 두 번째 곡은 Hot Stop. 저희 말로 풀이를 하자면 첫 번째 곡은 성자들이 행진할 때, 또 두 번째 Hot Stop은 뜨거운 사랑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하신 색소폰은요, 목관 악기인데요. 음량도 크고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색을 지닌 악기입니다. 원래 저 색소폰이 벨기에 그 악기 연주자 이름을 따서 색소폰이 됐다고 합니다. 네, 벨기에 그 악기 연주자가 삭스예요. 삭스인데 그를 SAX로 해서 색소가 돼서 색소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축하가 끝나고요.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를 위해 고생하신 21기 월호에 격려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김대식 총동문 회장님께서 먼저 전달하시고요. 이제 이어서 기수별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이렇게 하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단상으로 올라가시고요. 예, 예. 시원아 너무 이쁘게 하지 마. 기수별 회장님들도 준비. 자, 다 같이. 아이씨. 아, 좋아, 좋아. 네, 김진식 총동문 회장님께서 먼저 전달해 주셨고요. 손기수 총동문 수석부회장님, 주현정 회장님, 김태환 회장님, 정미경 회장님, 김상열 회장님, 18기 회장님께서도 준비하셨습니다. 라이언스에서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20기 정명규 부장님께서도 준비하셨고요. 네, 7기 회장님께서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희 지금까지 일부 사회진행의 김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시간 되세요. 시민이 먼저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자, 2부 행사는 우리 격식 없이 우리 모든 어른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기는 시간이니까 뒤에 계시는 21기 우리 어른님들께서도요
꼭 같이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거 빈자리에 좀 오셔서 앞자리를 꽉 좀 채워주시면 아주아주 아주 고맙겠습니다. 함께 즐기는 시간이니까 우리 기수와 관계없이 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LPP 제22기 신입생 환영회 2부 순서를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질러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출 많이 오르시고 22기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준비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수석부 의원 준비해주신 21기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21기 원어들 일어나십시오. 21기 원어들 일어나세요. 정말 준비하느라고 애쓴 우리 21기에게 큰 박수와 함성의 에너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2기 1동 출연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교수님 다 됐잖아 이거. 돈 없이 파티만 하고 잠시 파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면을 집중해 주십시오. 모든 분들 아직 잠시 워크아웃 다운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에너지를 모아서 카운트다운을 함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셋, 둘, 하나, 파이어로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큰 소리로 시작! 총동문회를 처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초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경삼 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높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21기 회장님과 우리 저 동문님들께 21기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22기 우리 원우님들 우리 동국대 APB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동국대 총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이하여야 되는데 저는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저 최기용 고문태 검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검사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뷰티풀,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은 파워풀, 제가 우리 모두 하면 원어풀. 자 우리 모두 펀샤 자 이제 2부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과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파리를 주 활동 무대로 활동하고 계시는 엔터테이너입니다. 자 오늘 밤의 주인공 제레미 박을 가장 큰 박수와 함성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모공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눈이 아주 반짝반짝이세요. 잘생겼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 핑크 카네이션을 가신 분들은 혹시 오늘 신입이신 거죠? 예. 핑키핑키해요. 네, 저는 항상 하얀 꽃사실을 달고 다닌답니다. 식사하시면서 뭐 디너쇼가 따로 없네요. 오늘 또 제레이박의 친구 우리 또 멋진 트럼펫 연주자가 같이 하겠습니다. 콘스탄틴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비록 이 자리에 특수조명은 없으나 그리고 음향도 약간 많이 저기 하긴 하나 제레이박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여지껏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오늘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멋진 올드팝과 재즈를 꼭 들려드리면서 함께하는 시간 할게요. 첫 곡은 우리 또 비가 오니까 살짝이
라틴 리듬을 실어 힙차차 리듬에 맞춰 우리 올드팝 재즈 한 곡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곡은 원래 넷 킹콜이라는 예, 멋진 가수에 의해서 유명해졌고 우리 결혼식에도 축가로 많이 쓰이는 곡이에요. 원래 아름다운 발라드 곡인데 오늘은 제니 박만이 할 수 있는 라틴 차차차 만보 리듬에 실어 첫 곡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핀 마이크, can you check? 자, 시작합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하면 시그니처 댄스 송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1920년대 혹시 위대한 개츠비 아세요? 그때 시절 1920년대가 바로 광란의 재즈 시대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때 당시 여러분과 같은 VIP분들이 샴페인과 와인의 나날을 보내면서 광란의 재즈를 보냈던 그런 시기에 유행했던 춤이라고 찰스턴 댄스라는 춤이에요. 스윙 댄스가 유행하기 전에 유행했던 춤인데 어떤 분은 이런 걸 보면 계단의 춤이라고 하는데 바로 찰스턴 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인박만 해낼 수 있는 또 이 1920년대 멋진 곡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아까 색소폰으로 하셨죠? 우리 승현님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어디 계세요? 아유 너무 멋지셨습니다. 또 아까 버전하고는 또 다른 아주 오늘 신나는 경쾌한 1920년대 스타일로 제인박이 우리 찰스턴 댄스와 함께 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막 해냅니다. 자, 갑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갬성이 충만한 분이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가을이잖아요, 이제. 네, 우리 또, 우리 버건디 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핑키핑키한, 저기, 뭐, 이거 하나 주셔보실래요? 바로, 데킬라라는 곡이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왜냐, 제가 부르기 쉽기 때문에. 자, 갑니다. 데킬라!
인사드리고 만약에 앵콜을 외쳐주시면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준비해 온 곡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나저나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예. 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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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다 지금까지 아주 땀 흘리면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 제레이박에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이 같은 공연을 하는데 완벽한 음향과 조명, 특수 장비를 동원해서 카메라까지 아 그걸 상상하다가 오늘 여기서 공연하는 모습 보니까 역시 참 힘드시긴데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거긴 없어. 맞습니다. 네. 이분이 참 많은 공연장을 다녔지만 오늘 이렇게 화기애애한 거 처음 봤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까지 외국 곡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앵콜을 하면 순수한 우리 토종 노래 한 곡을 할 수 있어요. 아
것입니다. 그죠? 네! 오늘 이 빗속을 뚫고 자리해 주신 모든 원어민들, 선배, 동문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가 힘차게 우리 LPP의 이상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과 동시에 우리 만세 한번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세! 이것으로서 오늘 전국대학교 LPP 22기 신입생 환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에는